예, 유산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. 그 집에서 이거 일반적인 우유로 가지고 네. 그 불가리스를 첨가해 가지고 만들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전자레인지. 네. 그게 얼마나 효능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 중추를 인해 가지고 소장 3분의 1, 대장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. 네.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한 사나흘 되면은 변질이 되더라고요. 냉장고 속에서. 변질. 가지고. 그렇죠. 예, 색깔이 누르스름한데 보관 기간이랑 그 효능은 그 입증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네, 좋은 질문이신데 우선은 만들어 드시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잡균들이 다 번식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들어서 빨리 드셔야 돼요. 하루 이틀 안에 또 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의 유산균을 가지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또 다른 2차, 3차 번식이 일어나면서 다른 그때는 이제 그런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스 외에 좋은 유산균 외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갑니다. 김치도 마찬가지예요. 김치도 잘 익었을 때가 제일 싱싱하고 맛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나도 오래되면은 수염에서 유해균들도 조금씩 번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싱싱한 상태에서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리스균, 락토바실러스 한 가지만 가더라도 저는 충분합니다. 하지만은 조금 심한 분들은 집에서 마시는 거, 집에서 만드는 거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저는 뭐 한두 알 정도 더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멀티스트레인 축구팀처럼 선수 하나보다는 여러 팀이 합동작전하는 것이 훨씬 더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